아침액이 중요한데 호가창에 보면 1,990원, 2,000원에 11만주 있죠. 이렇게 대량의 물량이 걸려가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여기서 물량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매수 쪽에 물량이 많으면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이다. 주가로 움직이는 것은 누구다? 바로 세력입니다. 그 세력들은 물량도 많고 돈이 많다. 세력들이 돈이 많다는 것은 뭐예요? 매수할 자금이 많다는 거죠. 호가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이 돈이 많은 상태라서 자기들이 매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이 시장가로 사겠습니까? 아니죠. 호가의 밑에다가 자기가 살려는 금액을 걸어놨겠죠. 일반 개미들은 천만, 이천만, 야들은 몇 억씩 걸어놨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 쪽에 호가창이 빵빵해집니다. 자기들은 주가로 움직입니다. 자기들이 물량을 밑에다가 걸어놓고 주가를 밑으로 빼버립니다. 아래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세력입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수 쪽에 대량의 물량이 걸려가 있다면 요까지는 주가가 빠진다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세력들이 자기들 물량 체결시킬 때까지 뺀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잡으면 주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집이 끝나거나 뭐 물량이 많겠죠. 그럼 그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겠습니까? 아니죠. 위에다가 세팅을 해놓습니다. 매도에 세팅을 해놓고 이 주가를 위로 움직입니다. 끌어올린다는 거죠. 지금 위에 물량이 받쳐가 있죠. 좀 약하긴 약합니다만은 딱 봤을 때 일정 물량이 받쳐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량을 지금 원투 치고 있는 게 보이죠? 한 주, 11주, 한 주, 11주, 한 주, 11주 사는 게 보인다, 1번. 이것들은 뭐예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단주 매매 그림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밑에서 잡았으면은 이렇게 호가창 단타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만약에 2,000원까지 물량이 다 체결됐는데 2,050원에 또 대량의 물량이 있으면은 또 그까지 또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 100%는 아닙니다. 100%는 아닌데 혹시나 이제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력들이 실패해가지고 체결 못하고 밑으로 빼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며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고 매물대 부근에서 누르기 물량이죠. 쉽게 말하면은 일반 개미들은 이거 매도벽이다 이렇게 생각. 매도벽. 이걸 못 뚫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못 뚫을 거야 하고 지금 파는 물량을 다 받아먹고 나중에는 크게 올릴 수도 있는 게 세력입니다. 특히나 지금 자리가 좋잖아요, 그죠? 일봉상에 딱 그가 올라가죠 지금 보시니까. 한 주, 일한 주, 한 주, 일한 주 하면서 이 물량을 개미들에게 넘긴다는 거예요. 근데 세력이 얼만큼 흔들지는 모르기 때문에 본인만의 그 손절 라인을 정해놓는 게 좋겠죠, 그죠? 이해돼요, 안 돼요?